뜨거운 비빔면이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있어? 이게 뭐가 나빠? 불닭볶음면이나 이거 뭐가 달라? 이게 나빠? 그래서 오늘 리뷰할 건 두 개인데 급하게 리뷰를 해야 됩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자, 음식은 팔도 비빔면이 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부터 리뷰를 합시다. 얘는 사실 뭐 제품 리뷰라기보다는 빌드업 스토리 같은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이원일 셰프님하고 같이 고기 먹어보고 테스트한 그거 있었잖아요.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비슷한 거를 몇 개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일 셰프님이랑도 같이 몇 개 더 찍을 거고 다른 셰프분들도 모실 건데 이제 모셔야 되는 셰프분들 중에 여경래 셰프님이랑 갔을 때 거기 박은영 셰프님 있었잖아요. 그분을 불러야 되는데 중식을 하는데 화력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화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 녀석을 가져왔다. 근데 이건 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 불 조절 레버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켜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냥 풀파워 하나밖에 없나 이거? 이거 맞아? 돌리는 게 없는데? 옆에 빨간 거? 이거 아닌 이건가? 어 여기 이게 가스 조절이 되긴 하네. 아 바보 인정. 일단 여기다 이걸 돌려가지고 띄워보도록 하고요. 가스 새는 거 아니야? 일단 저기 안 터지는 가스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 이거 가스 냄새가 잔뜩 나는데? 잠깐만. 이거 네 개는 왜 불이 안 붙냐? 붙은 듯. 여기 이제 물을 한번 끓여봅시다. 500ml 끓여봅시다 물. 스타트. 풀파워. 어, 나 뜨거워, 옆에 지금. 자, 1분 30초가 안 걸렸네요. 인덕션보다 빠르냐고 물어본다면 인덕션보다는 사실 느려. 인덕션이 1분 20초 정도만 끓거든요. 인덕션이 이제 제로백이 1분 20초 정도고 이건 지금 가스가 1분 30초 걸렸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가스 화력은 손실이 커.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열 손실이 있어. 1분은 주변에 공기를 데우는데 사용이 돼. 그래가지고 열 손실이 좀 심해. 가스가 열 손실률이 13% 정도가 날아가. 87% 정도가 전달이 되거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한 93, 95 정도고 인덕션이 이제 전달률이 99% 정도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덕션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중식 셰프님을 불렀을 때 충분히 이제 웍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집에서 웍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짜장면을 볶는 거를 보게 하는 게 제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무서우니까 가스는 뽑아둘게요. 나 무섭기 때문에 다 터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구성번호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저는 받는데 한 2주 걸렸습니다. 사실 필요가 없었으면 안 샀을 겁니다. 얘도 뭐 약하진 않아. 얘도 약하진 않지만 중식 셰프가 왔는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게 좀 다르잖아요. 이건 약간 그림판 같은 느낌이고 이건 약간 태블릿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팔도 비빔면 컵라면이 나왔는데 조리법은 뚜껑을 열고 액상 스프를 꺼낸 뒤 물을 붓고 3분간 기다리고 여기다가 이제 뽕뽕 구멍을 내가지고 물을 따라 내린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찬물에 헹굴 수가 없다는 거. 이거 뜨겁게 먹는 비빔면입니다. 보통 뜨겁게 먹는 비빔면이면은 뭐야 X발 이렇게 하겠지만 이건 이제 정말로 뜨겁게 먹는 비빔면이다. 왜냐면 찬물로 헹굴 수가 없잖아. 그냥 물을 따라 버리고 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컵라면의 구조상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건지 아닌지 몰라. 저는 처음입니다. 면면 여러분도 지금 처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리뷰하죠 뭐. 이 면을 닫을 때 신선로 뚜껑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멋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밖에서 먹는다는 기준으로는 차갑게 헹굴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그죠? 집에서 이걸 먹는 경우는 그냥 봉지면을 끓여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시간은 안 잤네? 1분 정도가 지난 것 같으니까 2분 정도만 합시다. 아 예반데 이거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3분인데 송사에 휘말리겠는데? 여기다가 젓가락 뽕뽕 뚫고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란 물. 이 면에서 어떤 냄새 나는 줄 알아요? 왕뚜껑 냄새 나요 지금. 그 있잖아요 왕뚜껑 이렇게 익힌 다음에 딱 열면은 나는 왕뚜껑 특유의 면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납니다. 같은 팔도라서 그런 거 아니야? 조리법에 나온 대로 하는 겁니다. 뚜껑에 물 버린 구멍을 뚫어 물을 따라 버린 후 액상 스프를 넣고 잘 비벼 드세요. 뭐 차가운 물에 식히라던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누라고 나왔으니까 바로 넣겠습니다.
헹궈서 먹을 거면 내가 봉지라면을 먹지 이걸 왜 먹고 있어요. 지금 리뷰에 지금 기본적인 포인트가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찬물에 좀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탱글탱글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화육까지 넣어가지고 불맛 좀 살리고 고명 같은 거 좀 넣어서 먹으면 분명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걸 먹고 있겠어요. 리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뜨거운 비빔면이 뭐가 나빠. 뜨거운 비빔면이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있어? 이게 뭐가 나빠. 불닭볶음면이나 이거 뭐가 달라. 이게 아빠 비빔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저는 이제 조리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갑시다. 처음 먹은 느낌은 싱겁다예요. 더 비벼야겠어요. 살짝 매운맛하고 짠맛이 좀 부족한 느낌인데 제가 혀가 맛이 간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가 불기름을 넣어야 돼. 그 끓여 먹는 게 차가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맛이 좀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뜨빈면이 차가운 거에 비해서 좀 임팩트가 좀 약하네. 아, 불기름을 넣었다 이제 맛있겠지. 사람들이 불맛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뭐 약간 유전자에 각인된 그런 거 아닐까요. 선사시대 때 불에 고기를 구워 먹던 뭔가. 이것이 맛있어. 이거 어디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한테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향만 나는 거예요. 향만. 조미료가 아니에요. 향미유예요. 라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데 비빔면은 참 게 맛있긴 하군요. 화유 회사 보고 있습니까? 시아스님들 팝업 레스토랑 하나 여실래요? 불맛 시아스 팝업. 그러면 제가 거기서 나오는 파기름하고 불기름하고 고추기름으로 메뉴를 최소한 6개 정도 짤 수 있습니다. 광고주님들 연락 주시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를 두 개를 봤죠. 하나는 이 지옥불 버너였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만간에 이제 박은영 셰프님 오시면은 여기다가 중식으로 짜장면 볶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뷰했던 거는 비빔면 컵이었는데 뜨거운 비빔면은 생각보다 임팩트가 약하다. 하지만 뭐 맛있었다. 왜냐하면 라면은 맛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끼도 안 먹은 상태의 공복이었다. 공복 상태면 사실 뭘 먹어도 맛있긴 하다.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 근데 저는 웬만해선 재구매를 안 합니다. 엄청 맛있게 먹어도 재구매를 안 해요. 신제품이 계속 나오잖아. 어떻게 똑같은 걸 계속 먹어. 제가 똑같은 걸 계속 먹는 거는 김치밖에 없어요. 지금 드시고 계신 것도 제로 음료인가요? 공유 음료. 아 그래요. 여러분의 궁금증 이게 댓글에 많더라고. 대체 뭘 마시는 건가요?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탈 라이트라는 녀석입니다.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 3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루 형태로 카누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액상이에요. 액상. 그래서 제가 맨날 지금 써먹고 있죠. 이걸 쓰는 이유는 탄산에다가 넣고 흔들면은 이거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생수에다가는 할 수 있는데 탄산에다가 못 넣겠죠. 넣고 흔들어야 되니까 열면은 터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딸기 맛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국내에서 판매 안 해요. 이게 다 직구 제품이에요. 얘네 없어요. 들어와 있지 않아요. 동서식품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크리스탈 라이트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부터 다 가루 제품밖에 없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은 스트로베리 오렌지 바나나라는 달고 시고 뭐 상큼한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기본 조합이에요. 기본 조합. 칼로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포에 10칼로리입니다. 요거 한 포면은 500ml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500ml에 10칼로리입니다. 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보를 원하셔가지고 드렸습니다. 여기까지!